두상과 비율이 맞아야 되고요. 얼굴을 세 등분으로 나눴을 때 턱에서 코끝, 코끝에서 인중까지, 이마부터 헤어라인까지 그 비율이 다 1대 1대 1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미용학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뭐 여기서 조금씩 달라져도 크게 변할 건 없어요. 대략적으로 요 비율에 맞춰가지고 헤어라인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이쁜 헤어라인이다 라고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본인 헤어라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넓죠. 저는 심지어 받았는데도 넓어요. 저도 이마 축소술 했는데도 넓어요. 아닌 것 같으신데, 안 넓으신 것 같으신데. 아니, 비율 맞아 보이는데. 네. 헤어라인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율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얼굴을 최대한 좀 작아 보이게 하는 욕구, 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땐 사실 이마가 낮을수록 아이돌이나 아무래도 영화배우들은 좀 더 낮아서 얼굴이 작은 분들이 많으니까 요거를 좀 추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오늘도 아마 좀 딱 봤을 때 예쁜 분들은 아무래도 이마가 좀 작은 분들이 예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말리신 아마 타이밍아웃 했죠? 네, 했어요. 타이밍아웃 했고, 옛날 만화에 많이 나왔어요. 프로파시아라고 표시할 그 얘기하시면서 뭐 프로페시아 먹어야 된다 뭐 하는 그런 되게 짤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전형적인 M자 모습 특히 보여주신 거고, 사실 숙였을 때는 다 저 정도 나오지 않아요? 숙이면 누구나 M자가 있는 남자. 네. 남자 M자인데 이게 어느 정도 깊으냐인데 좀 깊은 편이긴 하죠, 이말리언님은. 그렇죠. 원장님 송강님은 어떠세요? 헤어라인 아주 이쁘신데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그 라인의 모양인데, 원래 이제 좀 남성분들은 각지게 하는 게 이제 남성상을 좀 더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이마 모양인데, 아주 딱 네모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송강 아세요? 송강 처음 들어봤어요. 알죠? 아, 모르시죠? 그 넷플릭스에 되게 핫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아, 스위트홈. 아. 저는 그거 보고 완전히 꽂혀가지고. 아, 근데 한참 저기 되게 핫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제 아내가 정인 전 픽이 송강이에요. 아, 진짜요? 최근 남주역으로 자주 왔기가 두 달 가요. 근데 아, 네. 송강이 아마 세 번째 전 이상형. 원장님은? 저는 되게 일편단심 스타일이고, 저는 신미나. 그 민호는 누군가 원장님? 신미나죠. 아니. 개인적으로 GD를 더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너무나 이건 개인적이고, 모발식을 하러 오신 분이 있으면 좀 더 지민 쪽을 하도록 그렇게 디자이닝은 해드릴 것 같아요. GD 자체가 보시면은 조금 넓어요. 그 지민보다 저희들이 얘기한 그 1대1대1 비율에서 조금 이제 살짝 벗어날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 남성분들은 이마 올리고 조금 넓은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GD지만 대중들이 봤을 때는 지민의 헤어라인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GD는 그게 얼굴이 좀 작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얼굴이 되게 작으면 이마도 따라서 많이 작아져야 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얼굴은 작은데 이마는 상대적으로 좀 덜 작은 타입이면 잠깐 저렇게 GD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네, 지민이 근데 누구야? 방탄소년단. 아, 지민이 비율상은 좋죠. GD도 좋지만 형태 자체는 지민 쪽에 픽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B랑 준호가 나왔네요. 준호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너무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러게요. 팬심으로 가야 되나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B를 볼 때마다 이마가 조금 넓다고 생각했어요. 얼굴이 워낙 작아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준호. 저는 지금 이 사진에서 봤을 때는 준호가 오히려 살짝 조금 더 넓게 보이는데, 오히려 전 그게 더 좋아요. 준호가. B가 얼굴이 길어 보이는 데 비해서 이마가 짧기 때문에 저는 비율상으로 B가 나을 것 같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준호. 전 준호. 준호, 아, 네. 준호. 아, 요즘 핫한 석구 형. 하고 현빈. 저는 석구님. 저도요. 저는 진짜? 현빈 볼 때마다 이마가 이쁘긴 한데 얼굴 크기랑 얼굴 길이에 비해서 이마가 좀 답답해 보일 때가 좀 저는 많았어요.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현빈 좋아해서 유심히 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넓은 걸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좁은 걸 다시 넓히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모하면 되죠. 그래도 이제 제모하더라도.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좀 떨어지죠. 네. 나는 현빈으로 태어날래. 네. 안보현과 마동석. 그 안보현님 지금 사진 보면 약간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여자 헤어라인처럼. 네. 근데 사실 저런 거는 메이크업한 사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저는 시상식 사진들은 네. 이런 데다 메이크업을 해서 약간 동그랗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저런 사진을 보고 이제 동그랗게 라인을 만들어달라는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조금 좀 조심해야 돼요. 물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저렇게 머리가 난 걸 보면 좀 어색할 수가 있으니까 네. 저건 꼭 의사 선생님들하고 디자인할 때 참고하셔야 돼요. 그렇죠. 마동석 씨도
전형적인 그 아까 말씀드린 한국형 얼굴이거든요. 만약에 저 마동석님 저 수술하면 저 여기 하고 싶어요. 여기를 할게 되면은 좀 더 샤프하게 볼 수 있거든요. 관자놀이 삼각이랑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위너는 당연히 안 보였네. 저도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미안해요. 안 보여. 아 거기 누르시면 안 돼. 아 이쪽 누르면 안 돼? 어떻게? 나왔다. 남주혁. 요정의 와이프분의. 네. 사인은 뭐 그냥 나 같은데? 우리 학교 후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뭐 개인적인 친분은 거의 한 두 다리 건너서 아는 사이인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제 M자가 약간 지금 보이는 구석에서 타입이고 남정님은 특히 이건 좀 많이 어릴 때 사진 아니에요? 어딘데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어려서 아마 이마 되게 좁잖아요. 네 이마가 아, 너무 좁아 보이는데. 네 근데 뭐 남주혁. 아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하나 둘 셋. 박재범, 근데 되게 좁다, 그죠? 이명님은 이마가 엄청 좁은데요? 이렇게 좁아, 저도 처음 아니, 알았어요. 이거 사진이랑 메이크업 때문에 그런가? 합성인가요? 아, 둘 다 이건 뭐 양호지만은 우리가 이상적인 거는 박재범님 네. 낫죠. 홍범님 네. 네. 이마는 진짜 네. 좁은 이마고 맞아요. 옆에가 이렇게 내려오는 약간 여성형의 이마고 보시면 잔털이 되게 많고 그렇다. 네.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준호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남자 헤어라인 치고 너무 둥그러요. 근데 박보검 인상 자체가 약간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서 좀 더 어울려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꽃미남 스타일이라서 날카로운 얼굴이었으면 잘 안 어울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은 픽은? 평소에 박보검을 보러 가긴 했어요. 머리숱 진짜 많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많네. 네. 머리숱이 아니라 헤어라인 하라고 하면 저는 준호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그럴게요. 준호 마동석으로 간다. 이거 죄송해요. 원래는 마동석이 아니라 누구였지? 안 보였지? 준호. 이거 준호로 갈게요. 박재범하고 남주혁. 저는 박재범. 나 남주혁인데. 아 박재범보다 남주혁인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수술로 만들어줄 줘야 될 라인하면은 당연히 박재범을 환자분들한테 예시로 들 건데 이상적이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양이 모자라거나 수술 기법이 안 되거나 해서 그런 거죠. 환자분들이 진짜 원한다면 나는 둘 중에 만들어준다면 남주혁을 만들어줄 생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박재범 같은 스타일이 뭔가 더 남성미가 있고 그렇지. 딱 이렇게 어떤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조금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박재범 헤어라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그 가운데 살짝 이제 그 꼭지점처럼 살짝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포인트 주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박재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살짝 포인트 된 게 위도우스 피크. 네. 네. 과부잖아요 위도우가. 그리고 피크는 그런 뾰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들이 남편보다 오래 살았대요, 여자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래서 그걸 위도우스피크라고 불러요. 원장님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실제 수술을 했을 때 밋밋하게 만들면 되게 어색해요. 맞아요. 그래서 위도우스피크를 반드시 조금이라도 주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불규칙 만들 네. 때를 대비해서. 여기서 누구? 송강, 지민 누구? 저는 지민. 아, 난 송강인데. 준호하고 박재범인데? 저는 박재범이요. 저도. 또 준호하고 지민인데 전 지민. 저도 지민. 준호는 결국 떨어졌네. 재범하고 지민인데 재범이요. 두 개 너무 비슷해가지고 맞아요. 네.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박재범 좋아해서. 아 내 필요 없어요. 난 지민이면. 결국 박재범이 우승했어. 아~